you 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1, 2, 3. Boom, boom, boom. 디비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2일 오늘은 일곱 번째 열의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 이벤트 내용은 도네이트 워터군요. 그러니까 물 기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물은 딱 기부하는 방법은 바로 스페이스바 혹은 화면 왼쪽 하단에 아이템 기부라고 있습니다. 누르셔서 바로 기부를 하면 되는데, 이 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자면, 맵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물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안전가옥에서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번에 대량으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나오셔서 링컨 기념관에서 가셔가지고 바로 뒤로 돌아서 쭉 가시게 되면은 이곳에 물이 약 한 230개에서 250개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 가지고 있는 수량은 인벤토리에서 자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급품으로 부품, 음식, 물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기부를 해보도록 하죠. 보상으로는 ODA 카우보이 얘는 염색 색깔이거든요. 색깔 주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주네요. 물을 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종료가 떴고, 컬러도 주네요. 한 번에 세 가지가 주군요. 진짜 인벤토리 공간이 없어서 아마 쿨러는 보관함으로 갔을 겁니다. 아, 여기 나왔습니다. 쿨러. 주치라는 특급 총의 옛날 버전으로 생겼군요. 보시면은, 이것도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스팀 오브 워터가 물의 증기 상태를 발사를 하는데, heating on our agent build stack on them max stack is 5가 아군을 맞추게 되면 스택을 쌓게 되고, 스택당 2초 동안 1스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0% 스택이 있는 동안은 50% 하자드 프로텍션, 상태 이상 저항이죠? 상태 이상 저항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쿨러 데미지는 0이군요. 야, 이거 진짜 물장단 용총인데? 일단 그 어떠한 개조품도 들어갈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조품도 들어갈 수 없고요. 살펴보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장난감 총처럼 생겼죠. 진짜 물총처럼 생겼습니다. 사격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총이 안 쏴지는데요? 쏴진다.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소총처럼 쓰는 게 아니라 꾹 누르면은 연사가 되네요. 이거 뭐지? 진짜 물총인데? 데미지가 없어요.
진짜 상태 이상 저항 늘려주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갑니다. 와. 사거리가 몇인지 모르겠네, 근데. 아, 약간 5m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직사로 쐈을 때 약간 7m? 아, 5m에서 7m까지밖에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곡사로 쏴야지 좀더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요? 어쨌든 진짜 장난감 총이 나왔군요. 하도 디뷔전에서 총들이 장난감이다 했는데 진짜 장난감 총을 내줄 중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거또 보도록 하죠. 다음 거는 이제 책상이었거든요. 염색 슬롯에서 ODA 색상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 색상인지 방어구 색상인지는 좀 찾아봐야 할것 같고요. 일단 방어구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방어구에는 없네요. 방어구엔 없고 무기 색상인가 봅니다. 아, 여기 있다. 야, 햄버거네요. 오디에이 카우보이가 무기 스킨인데, 야, 이 햄버거, 아, 핫도그구나. 햄버거 아니라, 죄송합니다. 핫도그네요. 핫도그, 케찹, 머스타드, 고추, 라임, 토마토, 난잡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능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선글라스가 있죠? 아, 드디어 마스크 벗어야 되나? ODA 선글라스, 이렇게 빨간 색깔 선글라스군요. 미안하다, 얼빡샷. 요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나쁘진 않네요. 선글라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단은 내용은 다 찾아봤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여름 이벤트 7번째까지 받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총 9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9개 보상을 얻어서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완료가 됐고, 신규 프로젝트 사용 가능까지, 얘가 분이고 시간이고 7일 20시간 뒤인데, 아마 이제 프로젝트 종료 때까지일 겁니다. 8월 20일이 이 프로젝트 마지막 종료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7번째 프로젝트를 안내해드린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것으로 모든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